한문 문법 동영상 강의 65회 교재 31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장 피이기부 이렇게 나가는 문장입니다. 지난해 때 끝까지 동영상이 잘려가지고 마무리가 좀 안 됐으니까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부한 것은 지금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3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면은 뭐 이 사람, 뭐 그 사람, 저 사람 이런 의미를 갖는 지금 대명사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예문에 나온 것은 이제 P자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 또는 저 사람 이것도 복수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들 뭐 그들 저 사람들 복수로도 쓸 수 있어요. 자, 요 앞에 봅니다 일단. 자, 요 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P E 기부 A E 오인 그 다음에 피이기작 그 다음에 아이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자가 다음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기 기 하는 거는요 그 이제 사람 가리키면 그 사람 그 물건을 가리키면은 사물을 가리키면 그 것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키 뒤에 명사 이 우리 문법의 뒤에가 명사 유 이래놨어. 유 왜 명사 유라고 그랬나 하면 여기에는 명사와 명사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합체가 명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사구는 명사가 두 개 이상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 다음에 이제 명사, 명사는 명사하고 왔을 지게 요때 기는 그의 사람 같으면 그의 그것의 사람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가리키는 뭐가 돼요? 인칭 대명사가 되죠. 이것도 몇 인칭이요? 그렇습니다. 3인칭. 그렇죠? 3인칭이 대명사가 돼요. 요건 이제 그것 하면 지시 대명사 돼요. 지시 대명사. 자, 이 의하는 거 의하는 영어에는 소유격이 있어요. 나의 하면 my 이러잖아요. 그렇죠? 너의 하면 you가 되고 근데 한자에는 없어요. 그렇죠? 한자에는 의하는 거 있지. 이게 뭘로 표시를 하면 지로 이렇게 표시되지. 이 한자로 바꾸는 건데 지라는 것이 의해야 되는 그러면 명사류 할 시기가 되면 기지류 이러겠네. 근데 기를 쓸 시기에는 이걸 또 안 붙여요. 이 문법칙 상으로 지를 붙인 경우는 아직 발기를 못했어요. 바로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대로 보면은 자 우리 예문에는 기하고 부가 나왔어요. 그렇죠? 부하는 것이 뭐예요? 부유하는 것 명사죠. 명사. 명사가 됐으니까 요걸 말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의 그렇죠. 그의 부지야 되겠죠. 그렇죠? 그의 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문을 보면 기하고 자기 나와요. 제가 요 작은 벼슬이라는 뜻이 벼슬 이 명사잖아요. 그렇죠? 명사니까 앞에 있는 건 사람이면 그의 벼슬 이렇게 되는 그의 벼슬 이게 됐으면 이게 기지작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지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지부 이렇게 안 한다. 바로 기부 기자 이런다는 거예요. 자, 명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명사류. 근데 뒤에 명사류가 아니고 동사류가 동사. 이것도 동사라 그래. 동사류. 이거. 그러면은 요거는
주어가 돼. 동사니까 이게 주어가 돼. 그가 또는 뭐 그는 그가 이런 식으로 그는 또, 어? 사물이면 뭐 그것은 그것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게 기 부 그의 부였죠, 그죠? 그의 부. 그 용이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죠? 뭘 뭐라 그래요? 관형어라 그래요. 뒤에 명사가 관형어 되고 뒤에 동사가 부호가 돼요. 그래서 한번 엿볼까요? 이 다음에 죽이다는 동사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럴 때는 그의 죽이다. 이거는 그가 죽이다. 그가 죽이다. 또는 그가 죽이다. 그치? 그가 죽이다. 주어가 되니까. 자, 요리를 하시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인 이런다. 근데 오지인 이렇게 이때는 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기 같은 경우 뒤에 가면은 또 부도 마찬가지인데 기나 부는 바로 뒤에 명사가 와요. 뭐뭐의 해당 치를 안 붙인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이때 치 나의 할지 이때 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오의 해도 되고 오지의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이 문장에서는요 그 이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쓰이잖아요. 쓰이 하는 거. 자, 이 하는 게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음으로써, 두 번째는 음으로써 하다 하는 동사까지 가버려요.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데 그냥 로써도 되고 로써 하다도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 기부 있죠. 이게 뭐 이 기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의 부로써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의 부로써 하다까지도 해석이 돼요. 뒤에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기 작게 돼 있죠. 그의 벼슬로서 하고 요걸로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그의 벼슬로서 하다 하고 동사라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로서까지만 할 건가 로서 하다까지 할 건가 그건 그 문명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 그 예문을 제가 쭉 찍으면서 다시 설명드리니까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피 그죠? 그 피 그 다음에 이가 이때는 동사로 쓰였죠. 뭐뭐로서 하다 기 부 이거 말씀드렸죠? 그의 부지 그죠? 그가 그의 부로서 하면 하고 여기 적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면 나는 이 이것도 뭐뭐로써 하다 하다까지가 오인 오인 나의 의로서 한다 됐죠? 근데 그 후다는 말이에요. 또 피 그가 로써 하다 기 자기죠 진짜 그가 벼슬로써 하면 나는 뭘로 산다? 오, 의, 의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 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자. 기자를 보는데, 기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기 다음에 명사라고 오는 경우, 그 기는 그의, 그것의 하는 관용어가 되고요. 기 뒤에 동사류가 오면은 그 기는, 그는, 혹은 또는 그것은 하는 주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예문 한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하이 지기장 견살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도 좀 보셔야 돼요. 자, 피동형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문장에 문장 형식이 피동이에요. 피동은 당하는 거예요, 그죠? 당하는 거 피동, 당하는 거 피동. 뭐뭐 이해 이루어지는 거죠. 영어 우리 공부할 때 수동태 하는 거예요. 그게
피동태하고 수동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이다. 제가 간접을 썼습니다. 죽이다. 이러하면 죽이다 하면은 그냥 능동이에요. 그죠? 아니 그 타동사예요. 그죠? 능동 타동사예요. 죽이다. 근데 죽임을 당하다. 당하다. 피동어 된단 말이에요. 피동어 될 중에는 피동태를 만드는 방법, 여러 피동형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뒤에 가서 피동형 공부할 지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죽이다는 동사이죠. 앞에다가 피동 보조사를 쓰는 거예요. 보조사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조동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동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앞에다 쓰는 거예요. 조동사하고 본동사 영어에 오듯이 앞에서. 그럼 요 앞에다 피동 보조사. 피동 보조사. 피동 보조사 뭐냐 하면 견. 피 위. 자, 살하면 죽이다는데 견살하면은 죽임을 당하다. 피살하면 죽임을 당하다. 위살하면 죽임을 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 견을 써도 되고 피를 쓰고 위를 써도 돼요. 피동보조사는 자기 쓰고 싶으면 쓰면 돼요. 그걸 아시죠? 그냥 살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든 앞에다 견이나 피나 위자 이런 게 붙으면은 피동이 돼요. 당하다. 죽임을 당하다. 자, 이제 이것도 봤었으면 우리 영어에 쓰는 피동보조사 견을 썼어요, 그렇죠? 견살. 견살. 뭐 죽임을 다 죽임을 보다 뭐 이런 쪽도 있어요. 당연히 됩니다.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 문맥에 봐서 이것이 피동형이나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보고. 자, 이제 여기서는 견살하는 죽임을 당한 피동형이에요. 근데 앞으로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장차 뭐뭐 할 것이다. 장이죠. 진짜. 장차 뭐뭐 할 것이다.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가? 그가. 자, 그 한줄 기를 썼어요. 자, 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동사? 살이 있지. 그죠? 이건 부사잖아요. 살이 있어. 견도 이것도 기동보조사의 동사의 용역의 동사. 동사라고 해요. 그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건? 주어지 오죠. 그가. 그가 장차 죽임을 당하다. 그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장차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다지. 이게 종속, 이 종속절이 이게 주어고 동사란 말입니다.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거를 이걸 뭐라 그래요? 절이라 그러고 아는 것에 뒤에 붙어가지고 영어로 막 됐다 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종속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장차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 알다. 알다. 어떻게 그가 장차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어찌 하 그냥 써도 되고요. 하 이 두 개 붙일 수도 돼요. 우리 영어에서 하이를 썼어요. 이건 어찌 어떻게 의문부사예요. 의문부사 이 문장은 의문문이죠. 그렇죠? 비동태가 안에 들어간 의문문이죠. 어떻게 그가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을 지 알았습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앞에 뭐가 있어요? 부자가 나와있죠. 부자. 이게 전체적인 주어죠. 그렇죠? 부자께서는 부자께서는 어떻게 하이지 알았습니까? 기장께서 그가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요 부자 하는 거는 공자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학업, 학식과 덕이 아주 덕이 높아 스승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 부자라는데 우리가 앞에 2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중에 부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2인칭의 경칭이에요. 경칭. 아니, 경칭의 경칭. 상대방을 높여주는 경칭이에요. 부자가. 그래서 이때는 뭐 공자로 볼 건지 2인칭의 또 경칭을 볼 건지 뭐 여러분 판단하시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느끼는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먼저 한번 보십시오. 자,
읽고 계시나요? 자, 이 앞에 봅니다. 단 하는 거 있죠? 단. 이게 동사가 되면 돌아오다예요. 동사. 기반 이런 것들. 기자 다음에 동사가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 그가. 그가 돌아오다. 자, 비 하는 거 있죠? 비. 뭐뭐 할 때에 이르다. 요거 할 때에 이르다. 비를 이런 뜻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 이르다. 그가 돌아올 때. 요 뒤에 야자 붙어 있지, 야. 요거는 문장 중간에서 잠시 쉬는 어기를, 어기, 잠시 쉬는 어기. 야, 아, 뜻이 없어요. 뜻은 없어, 뜻이 없어, 뜻이 없어요. 야 하고 중간 잠깐 쉬는 거예요. 야,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전단 볼까요? 자, 후단부를 보는데요. 후단부 보시면 제가 앞에 쓰는 걸 먼저 보십시오. 이게 이제 뒤에 후단부 문장이 좀 이상해야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맹자야만 맹자에 나온 얘기인데 얘를 보니까 일어났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해요. 어떤 사람이 한 신하가 어느 나라 신하야. 한 신하가 자기 마누라하고 자식을 지 친구한테야 내 마누라하고 내 자식 좀 부탁한다는 거 다른 나라에 떠나버렸어요. 거기 와서 이제 잘 지내다가 이 친구가 돌아올 무렵 이런 데서 찍게 부탁해놓은 그 마누라와 자식이 어려서 죽은 거예요.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맹자가 제선왕한테 묻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비 했죠? 비. 그 다음 뭐였어요? 기. 그 다음에 반야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요건 했죠? 그죠? 자, 후단부는 찾아보니까 우리 예문하고 순서가 좀 달리 되어 있었어요. 자, 일단 동. 그 다음에 자, 이제 갈로 하는 거는 지금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 이제 뇌. 이거는 굶주리다. 동, 이가 생겼네. 그 다음에 기, 처자. 남적, 그 다음에 여지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하고 처자. 처자는 명사잖아요. 그죠? 기 다음 명사가 왔으니 오늘 앞에가 뭐예요? 그의, 그것의 이제 그의 처자죠. 이때는 이제 얼다 굶주리다 하지만은 얼게 하다 또는 굶주리게 하다 하는 뜻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어떤 문장에서 한문에서 그것이 타동사 자동사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만 볼 필요 없어요. 그 문맥에 따라 가지고 능동 동사도 타동 비동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자정을 또 타동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네 하면은 네요. 네네 하면은 얼어서 죽게 굶주리게 하되 얼어서 굶주리게 하다. 기처자 그의 처자를 얼어서 굶주리게 하면 여지하 이 세 개 합쳐가지고 어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여지하 여지하. 자, 그가 놀러 간 그 사람이 다음날 간 사람은 돌아왔을 때 이르자 돌아왔을 때 이르자 그죠? 이르자 이르자고 이 원문에 늘 하면은 그 처자를 얼어 죽게 하였다면 여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뜻이요. 근데 우리 지금 교재 저기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그죠? 그죠?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앞에 있는 저 이건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에 잘못된 것. 여 뒤에 저기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 뒤에다 여지하 하는 거 이것도 좀 붙이 놨어야 하면 예문이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저 제 생각 나름대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예문이 뒤에 있는 것만 저 동네 기초자 끝났죠. 그죠?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동네 기초자적 여지하 이대로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집자. 집자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지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집자 자체는 가다란 동사, 가다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문장을 많이 이제 보고 또 반복해서 봐야만이 이제 좀 집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에서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 자, 우리가 온 건 지금 3인칭 되면 사람 대명사예요. 3인칭.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죠. 이게 인칭이 아니고 이제 지시되는 것을 쓰는 거죠. 그것. 이래야 되겠죠. 그것. 그죠?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애인자, 인항 예지를 쓰세요. 자, 앞에 먼저 봅니다. 인, 항, 에. 자, 요, 뭐라 하면은, 자, 그러면 이때 이는 남이에요. 남이 이건 항상 항자잖아요. 그죠? 항상 좋아한 사랑한다. 뭐를 하면 애인자 이때죠. 애인 남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물론 애인 뜻도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죠? 남은 남을 사랑하는 자를 항상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여기 타동사고 이거죠. 애인자니 남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 목적이죠. 그렇죠? 원래 위치를 하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근데 이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죠? 일종의 강조를 해서 이거를 앞으로 빼는 거예요. 앞으로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있을 자라는 꼭 위치가 이리 왔으니까 도치가 된 거죠. 그죠? 목적어 도치됐어. 그 다음에는 인강에는 그대로 가고요. 원래 있을 때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대신해서 대명사니까 대신해서 지를 쓴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애인자하고 지자하고 목적어를 앞에 제시하고 목적어가 있을 그 자리에다가 대명사 지를 썼다. 그런 경우에 도치된 목적어 도치된 문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페이지 145 우리 교재 이 교재 145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습니까? 자, 읽으셨으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인 임금이 자기 그 경칭이죠. 왕이나 제후 경칭이 과인을 친다. 그 정벌을 하려고 한다. 과인을 치다. 벌 치다. 과인 과인을 치려고 칠 것을 모의한다. 과인을 칠 것을
꾀한다, 도모한다, 꾀하다, 꾀한다. 뭐? 꾀하다. 와인을 칠 것을 꾀한다. 이제 순서는 아시죠? 어순 상당히 어순의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인을 칠 것을 꾀한다. 근데 과인을 칠 것을 꾀하는 사람, 꾀하는 자. 자를 쓰다 이거 뒤에 가야 되죠. 이제 오고 아시겠죠? 모, 벌, 과인자 하면은 과인을 칠 것을 꾀하는 자. 그죠? 자. 자 앞에서 보면 됐죠. 근데 이 문맥으로 보니까 자 해야 되겠어요. 자들 하고 복수를 해야 되겠어. 복수를 해야 돼. 문맥을 보면은 복수. 나를 과인을 치려고 깨하는 자들. 됐습니까? 자, 이것이 다 하는 거죠. 다. 많다, 적다. 특수형용사라 이름을 붙여가지고죠. 보호가 뒤에 온다고 했어요. 이런 이걸 주어처럼 해서 주어처럼 해석한다고 했어요. 근데 깨하는 자들이 많다. 그렇죠? 이해 됐었습니까? 뒤에가 요렇게 묶어두세요. 이렇게. 그 다음 앞에 뭐예요? 제후가 있어요. 요 뒤에 중자가 이제 살상 생겼대요. 제후들 중에 제후들 하고 이것도 복수가 돼. 제후들 중에 제후 중에 있거든. 제후들 중에 제후들 중에 이런 중에 이것이 많다. 제후들 중에 과인을 칠 것을 꾀하는 자들이 많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끄네? 자, 하. 하 써도 되고, 하일 수도 돼. 그 다음에, 여는? 어찌? 어떻게? 아까 여지하 위에서 제가 들어준 것 같아요. 하이. 그 다음에, 대. 이제 지 나왔어요, 지. 우리 공부하는, 지금 공부하는. 이때 대는요 기다리다라는 대자, 대접하다 대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때 막다, 치려고 하는 걸 막는 거예요. 지는 뭐 있어요? 이거죠, 이거. 이거를 대신한 명사죠. 그들을, 그죠? 그들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다시 봅니다. 제후, 다음 중자 생일 때 보셔야 돼요. 제후들 중에 많다. 모벌 과인자, 과인을 칠려 줄 것을 꾀하는 자들이 많다. 어떻게 그들을 막습니까? 또는 막아야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때 지는 앞에 있는 것을 받는 3인칭 대명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치자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나의 부 자비 부 이렇게 하면 그 부도 되지만은 이 부는 3인칭 대명사로 쓰이면은 3인칭 대명사로 쓰이면은 대명사로 쓰이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들 저 사람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로 쓰면은 그의 또는 그것의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귀하고 비슷하죠, 그죠? 귀하고 비슷해.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부 다음에 부가 이렇게 꾸미는 거 꾸미는 가면 명사류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명사류가 명사류 보면 이때는 저 뭐 그 이런 뜻이 돼. 저 그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하늘에는 저 달 부 달 월이 있으면 저 달 관영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다 지 있잖아. 이거 부도 이치를 잘 안 써요. 그냥 부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명사력 안 보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옵니다만은 예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자냐면 비죠, 비. 철학의 얘기다. 부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왔어요, 그죠? 이런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랬을 적에는 저가, 저 사람이, 혹은 저들이, 복수도 될 거야. 저들이 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기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문 읽어봐 주실 거예요. 자, 여기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어? 자, 아. 아 하는 건 나지만 이게 우리 하는 복수로도 써요, 같이. 아, 개, 모두. 우리가 모두 유, 있다, 그래, 예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앞에 비록 숫자가 생겨야 됐어. 비록, 우리가 모두 예의가 있다 하더라도, 부. 그 다음에 오히려 유,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아, 부, 이 나왔어요. 부. 이게 뭐 꾸미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어의 저들, 복수를 봐야 되죠. 저들이 오히려, 아까 천하게 얘기다 그랬는데, 저기 나를 천하게, 우리를 천하게 얘기한다. 비록 우리 모두가 예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들이 우리를 천하게 여길 것이다. 이해되셨죠? 부 뒤에 꾸미는 게 없으니까 이게 주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요. 자, 읽으셨으면은 한번 앞에 봅니다. 학하는 거 배우다지요. 뒤에 보면 은이 붙어 있어요. 이 예문에서 얘기하는 은이 붙어 있어요. 자, 이 은 자체는요, 이에 또는 이보다, 이를 또는 이것을, 이것에 이보다, 에 보다를 대상, 비교, 목적, 에 뭐뭐보다를 하는 한자가 의예요. 이 하는 거는 표시하는 이 차자도 있고, 그죠? 또 시를 써도 되고, 그죠?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를 써도 돼요. 지를 써도 돼요. 이